안녕하세요. 렉소 김기렴입니다. 오늘은 BMW 3시리즈 세단 차량의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죠. 윙바 엣지 가로바를 블랙 색상으로 먼저 장착을 했습니다. 이 BMW 차량은 대부분 지붕 위에 픽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픽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런 윙바 엣지를 고정하실 수가 있고요. 옆으로 나오지 않는 형태로 해서 이 세단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가로바를 설치를 해놨고, 그 위에는 서핑보드 아니면 SUP를 고정하실 수 있는 서핑보드용 캐리어죠. 서브택시 XT라는 모델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서브택시는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밴드 타입으로 해서 가로바에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이 다이얼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부착했다가 분리했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한번 볼까요?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밴드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잠그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 다이얼 다시 풀어야 된다. 이게 돌아가지가 않죠. 돌아가다가 딱 멈추죠. 잠금 장치를 이제 풀어야지만 완전히 풀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잠금 장치가 여기 또 기본으로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눌러야지만 이 스트랩을 분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핑보드의 잠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핑보드를 올리실 때는 이 스트랩을 먼저 풀려야겠죠. 한번 보드 한번 바로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버튼 누르고, 자, 이렇게 풀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잠금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럼 요게 버튼이 안 눌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랩이 안 빠져나와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밑에 숨어 있는 스트랩을 쭉 풀어 주신 다음에 다시 또 버튼 눌러서 위로 완전히 빼가지고, 자, 이렇게 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기능 설명드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폭을 가장 좁게 만들었어요. 가장 좁게 만들어서 서핑보드를 올릴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SUP를 올린다. SUP가 서핑보드보다는 넓이가 훨씬 더 넓고, 또 길이도 길고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요 넓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넓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좁은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는 지금 고무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에도 기본적으로 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서 양쪽 엣지 부분을 이 고무로 좀 더 견착할 수가 있죠. 자, 바로 한번 보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서핑보드를 중간에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고 스트랩을 다시 통과를 쭉 해주시고요. 밑으로 쭉 당기면서 이 고무 부분이 여기 딱 견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끈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무 부분을 저쪽 엣지 부분 또 이쪽 엣지 부분 이렇게 맞춰 주시고. 끈을 당겨서 보드를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끈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끈을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잠금 장치를 잠궈 주시면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하실 때 혹시나 비싼데 서핑보드를 누가 훔쳐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금 장치 반드시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브택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핑보드에 리시라는 게 있잖아요. 리시 그 고리를 이용해서 이쪽 고리랑 차량 앞쪽에 우리 보면은 차량마다 앞에 이 견인고리를 넣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뚜껑, 조그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뚜껑을 열어서 안에 나사로 형태로 해서 견인고리를 이제 시공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견인고리는 차량마다 한 개씩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차량에도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 공구라든가 그런 거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바로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리랑 저희 서핑보드 리시 부분 고리를 같이 연결을 해서 서핑보드가 혹시 뒤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주행 중에. 그런 거를 또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핑보드 만약에 이 핀 부분 이 핀 부분이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앞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주행 중에 혹시나 이게 뒤로 쭉 이탈되다가 이 핀이 여기 걸려서 또 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이 썹택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장을 올리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두 장을 올리시게 되면 보드와 보드 사이에 논슬립패드를 반드시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미끄러 나가지 않도록 이게 그립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한 장만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은 약간 공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에 뭐 다른 거를 받쳐 주시게 되면 더 단단하게 보드를 딱 고정해 줄 수 있죠. 네,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앞에 이제 라인 그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리에다 연결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BMW 3시리즈 세단 차량의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툴레 썹택시 XT 위에다가 서핑보드를 한번 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